제 마음속에 영원한 레전드. 레전드. 네, 걸그룹입니다. 레전드 네. 오브 레전드. 21의 맏언니. 저의 17년 지기 절친. 산드라 바! 네, 안녕하세요. D&E 앨범 축하하러 온 산다라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산다라박 씨 오늘 개인적인 네.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저희 앨범 홍보나 좀 하죠, 네. 그러면. 헐. 네. 아, 예, 예. 네. 네, 저희 10주년 앨범 어땠어요? 저번 활동했는데. 네. 솔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너무 멋있고 항상 너무 예. 아, 좋아요. 친구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 저희의 그러면 솔로 노래가 뭐였죠? 네. 저희 와. 쥐구멍 좀 잠깐. 예. 쥐구멍이란 노래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죠? 당연히 알죠. 네, 제가 아주 잘 숨어 있었습니다. 아유, 시작부터 이렇게 땀이 나네요. 아니, 진짜. 아니,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은혁 씨도 마찬가지만, 저희 다 친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니,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와,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요. 네. 너무 반갑고, 일단은 정말 네. 환영합니다, 우리 산다라박 씨. 예? 자, 그 산다라박 씨에 대한 소개를 아, 네. 네. 간단하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음악 주시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I go by the name of a tree.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21. 자, 데뷔와 동시에 동시 음악 방송 1위. 네. 온라인 음원 차트 1위. 네. 데뷔 무대 시청률이 무려 15%. 데뷔 무대 시청률이 15%예요. 와. 평균 시청률이 8%인데 두 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어요. 아니, 21이 데뷔를 한다고 데뷔를 해서? 한다고 해서 파이어 아~ 이거 나온다고 해서 아, 그 음악방송이 네. 아, 네네네 네. 자, 이후 I don't care, go away, 아파, 박수쳐, 내가 제일 잘 나가, lonely, ugly, falling in love, 그리워해요, come back home 등 제목만 네. 들어도 알 법한 히트곡을 뭐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네. 자, 걸그룹 최초로 앨범에 있는 모든 곡을 차트에 줄 세웠고요. 명불허전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걸그룹 21의 산다라박입니다. 사실 뭐 21의 산다라박 소개를 네.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 정도지. 네. 저희가 뭐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끝이 없습니다. 진짜 네. 간단하게 했네요. 네네네네.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여기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아까 진짜. 그 소개에 네. 이제 동해 씨가 17년 지기 친구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뭐 어떤 친분인지 뭐 살짝 아, 좀 그래요. 아, 그래? 아, 17년 전에 조금 그랬구나. 좀 그래요. 17년 전에는 몇 살이야, 삼아? 지금 아니, 제가 사실 36이니까 제가 연습생 때. 네. 네, 제가 17살 때. 17. 제가 막 그 친구도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뷔도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그 17? 네. 17년도 아니에요? 19년. 19년. 19년이에요? 아무튼 네, 그 정도 17년 정도? 네. 언저리. 네, 언저리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알잖아요. 5인조 그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스마일. 네, 스마일이라는 그룹인데 항상 웃자 스마일.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동욱이 형 세븐 형이랑 네. 절친인 안양예고 1, 2, 3, 4, 5, 6, 7 네, 근데 재원 형이라고 네, 있었어요. 맞아, 맞아. 스마일의 재원 네. 형 그랬는데 네. 이 재원 형께서 이제 세븐 형을 제가 그때 네. 와주 앨범 너무 좋아해서 안양예고 친구였죠? 네. 그 재원 형이랑 이제 네. 세븐 형님이랑 네. 그래서 이제 세븐 형도 가끔 SM에 와서 재원이랑 막 춤추고 맞아요 맞아요 막 재원이 형도 YG 가서 막 춤추고 그때는 이제 그 사실 SM과 YG의 교류가 없죠 원래는 없는데 그 연습생끼리의 어떤 그런 게 네. 있었네 근데 네. 이제 그 형이 오셨는데 힐리스를 신고 온 거예요 바퀴 달린 신발 평소에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형이 데뷔하기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연습 3층 있죠 원래 그걸 주로 타셨었구나 그걸. 연습하셨나봐요 아무튼 근데 타고 왔는데 그때 와주 때였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지 그때 이제 형이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친해지게 어느 정도 친분이 싸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막 심심해하고 있으니까 세븐 형이 그때 이제 신사동 역이었어요 아, 요쪽에 신사동이래요, 요쪽. 롯데 시네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없어. 브로드웨이. 와, 맞아요. 네,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네. 그때 이제 세븐 형이 지금 없어졌나? 없어졌지. 아마 간판이 떨어져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무튼 그때 그래 가지고 이제 세븐 형이 동해 뭐 하니? 그래서 나는 이제 와줘에 세븐 형이 이렇게 부르니까 아, 네, 형. 저는 그 숙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심한데 형이랑 같이 뭐 다 같이 친구들이 있는데 영화나 보러 나올래? 해서 이제
네, 형 갈게요. 영화 보러 오, 와줘. 기억력.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산다라 씨가 있었어요. 네, 아, 저도. 그때 이제 처음 나와서 만난 거예요. 동욱 형이랑 이제 친구니까. 아, 여기 신사사거리 브로드웨이에서. 네. 네네. 그때 이제 처음 와, 봐가지고. 디테일한 기억력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필리핀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그쵸. 네. 저 가수, 맞아요. 원래 네. 저도 이제 그때 인간극장으로.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네. 처음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타지에 가서 네. 그렇게 막 그 정말 제일 처음으로 한국을 알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 맞습니다. 한류의 시작이 한류의 시작이 진짜 한류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역시 테니 원 그렇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그때는 그 대만 F4밖에 모를 때였어요. 맞아. 제가 한국을 알렸습니다. 한류 가수가 없었어. 없었죠. 예. 네. 근데 이제 현지에서부터 이제 그걸 차근차근 그러면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왔죠. 맞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또 알게 돼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제 가수를 준비한다라는 이제 소식도 이제 전해주고 그때 막 2NE1 준비한다 와. 전해주고 그래서 트라이더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라이더 네. PC방에서 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찐친이네. 인기가요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막 막 데뷔했을 때 축하해주고 싶은 거예요. 2009년 그때. 네네네. 그 첫인상 어땠어요? 첫인상? 네, 산다라 씨가 이제 동해 씨를 딱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죠. 왜냐면 네. 그때 워낙 연습생인데도 네. 유명했었고 그냥 첫인상 잘생겼다. 네. 솔직한 첫인상이죠. 네, 맞아요.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약간 이런 칼머리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는 이제 연습생 분들이 이제 네. 머리를 못 자르게 해서 네. 그냥 끝까지 기는 상태였어요. 장발. 네, 어깨에 닿을랑 말랑하는 네, 그 정도. 너네들이 무슨 머리를 할지 모르니 머리 절대 자르면 안 된다. 길러둬라. 네. 야,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그 친분을 사실 유지하는 게 원래 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또 친분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또 JTBC 네. 그 사서고생 2 네. 파라다이스라는 와,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동거동락했죠. 그렇죠. 거의 뭐 먹고 자고 스위스 가서 저는 그러니까 스위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도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지 네네네. 않았어요 그때? 아 그때 너무 정말 그 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산다라바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쭈니 형, 그리고 딘딘, 그리고 뉴이스트의 종현이 네. 다섯이서 갔는데 합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씩 아직도 그 다시 보기 그 VOD를 진짜 틈나면은 봐요. 그리고 사진첩도 가끔 열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 막 보고 사진도 많고.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처음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쯤에 이제 제가 이제 누나 이제 말라도 되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었던. 네. 지금 보면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맞아. 그때 제가 낯가림이 여전히 있던 시절이어서. 저도 그렇고. 못 보겠어요. 네. 막 그 밤에 모여서 다 같이 맥주 마시면서 SM과 YG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맞아. 재밌었는데. 저희의 그 사진이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해 씨와의 친분이 준비된 사진이 있어요. 네네. 자, 한번 털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아 그렇죠. 야 이게 이제 이때 언제? 2014년. 2014년이에요. 3월 31일. 그럼 내가 제일 잘 나갔던가? 그때 그리워해요네요. 그리워해요. 때? 네네. 이 모자와 스타일링을 보니까. 네. 아 그러네. 네. 이제 산다라 박 씨의 이제 트위터에 또 올려주셨고. 네. 아니 어디서 만난 사진? 둘 다 이제 무대를 준비하기 전 같은데. 인기가요입니다. 인기가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워해요 때도 우리랑 겹쳤었나 봐요. 활동이. 아니 그랬나 봐요. 활동이. 우리 데뷔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15년이에요. 15년이? 네. 14년에는 아마 슈퍼주니어 M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마마 슈퍼주니어 M이다. 슈퍼주니어 M이다. 맞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죠. 요게 네. 이제 또 그 같은 해 9월 네네. 달이에요. 요거는 저희 또 슈퍼쇼. 아 콘서트에 오셨을 때. 맞아요. 오셨을 맞아요. 때. 맞다. 네, 굉장히 수줍기도 하고 좀 떨렸어요. 왜냐면 SM의 콘서트에 내가 가도 되나? 관람이지만 가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떨리더라고요. 슈퍼쇼 6를 이제 직접 또 보러 와주셨었고 네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 이제 또 셋이 이제 네네네. 저희가 그 파라다이스 그 제작 발표회 때 네네. 사진이죠 이게? 네, 맞네. 아, 이것도 2018년도네요 벌써. 맞아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만나. 네.
3년 와. 전에 아 DNDNE 그렇게 올렸었나 봐요. 아, 네네 그러네요. 네. DNDNE 이렇게. 아, 오 센스 있다. 오, 네. 괜찮네. 아 이렇게 사진을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아, 또 사진이란 건 참 그래요. 많이 남겨둘 걸 그랬어. 그러게요. 또. 네, 둘이 딱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진들은 좀 귀한 사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데뷔 초에는 아무래도 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맞아. 혹시 팬분들이 싫어하실까 봐 맞아, 맞아. 인사도 제대로 못 했어요. 아. 그리고 네. 산다르박 씨가 그러니까 그런 겁이 되게 많아. 네. 네. 그렇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혼자 막 조심성이 파파라치 있다 그러고 막. 네. 아, 지금은 아쉽네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워낙 찐친인 걸 이제 다 아시니까. 네네네. 네.